네, 저온 창고 관리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직접 저온 창고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수확한 과실은 호흡에 의해서 축적된 당과 산이 소모가 됩니다. 호흡이 많으면 품질도 당연히 저하됩니다. 과실 내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속 온도가 낮을수록 느려집니다. 따라서 적당한 온도 관리는 과실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과 입고 후에 빠른 시간 내에 온도를 낮추어서 호흡을 정기시켜야 됩니다. 간혹 우리가 보면은 색깔을 더 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온도를 다운시키는 것을 늦추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장군에 이산화탄소가 축적돼서 저장장애가 향후에 발생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설정 온도는 0도에서 영상 1도 범위가 적정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을 떠놓으면 그 물 표면 위에 살얼음이 살짝 어는 게 저장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고문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어둡네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수확 선별해서 과수별로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신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나노 골드인데 그 당시 수확했는 모습 그대로 왁스도 없이 아주 땡땡합니다. 싱싱합니다. 선별해서 이렇게 여기는 현장 판매 택배 주문 판매를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다 파시고 아직 나무에 달린 것도 있고 이렇게 보관된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비닐에 담아가지고 이게 숨쉬는 비닐이라고 합니다. 여기 담아가지고 이러면 능금도 숨을 쉬고 또 능금이 함유하고 있는 수분 증발도 방지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고 소독을 락스를 물 23마리에 5리터를 해가지고 벽면 전체를 다 소독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닥도 소독을 하시고 그리고 맑은 물로 한번 헹궈내면 되죠. 또 그게 힘드시면은 락스, 젬머, 과거에는 다코닐, 벤디트를 가지고 깨스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창고 내를 소독을 하셨는데 요새는 그게 번거롭기 때문에 캔 모양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캔 뚜껑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은 연기가 쫙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년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최소 24시간은 창고문을 닫으시,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소독되게끔 하고 만 24시간 이후에는 문을 또 다 개방하셔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는 맑은 공기가 고온으로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어떤 그 소독된 연기는 밖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이렇게 마지막에 입고시킬 때 여러분들이 창고 내 온도를 다운시켜 놔야 됩니다. 0도 내지 영상 1도로 다운시켜 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금을 입고시키면 호흡이 빨리 정지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노화를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신선한 사과를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는 능금을 최종 입고시키고 난 다음에 오전 7시쯤 돼가지고 창고문을 개방시킵니다. 그러면은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는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에틸렌가스 이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안에는 신선한 공기가 계속 풀 가동된다. 그래서 장기 저장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략 한 달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창고 내 습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과실 내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죠. 결국 과실의 전체 무게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수분으로 90% 이상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습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그 적정 권장 습도는 90에서 95%입니다. 또한 창고 내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3% 이내를 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과를 창고에 입고시킨 동안에 수십만 개의 알맹이에서 호흡되는 이산화탄소가 창고 내에 계속 쌓입니다. 축적이 됩니다. 그 창고 문을 오전에 개방시키는 그 주요 목적은 고그 내의 공기와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서로 교차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능금 입고 전에 고온의 온도를 떨어뜨려 입고 하시면은 곧바로 호흡을, 열매 호흡을 정지시키는데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와보니까 창고 내에 이렇게 생석회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 생석회는 이산화탄소를 집적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런 가스를 여기서 다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봄에
가소원에 뿌리면 되죠. 생석회입니다. 백광 생석회입니다. 그 여러분 창고원에 여러분들이 온도 온 습도계를 비춰야 됩니다. 가급적 한 두 개 정도. 여기도 습도계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현재 영상 5.5도씨 습도는 88%입니다. 조금 적지요. 온도는 높고. 그래서 온도는 뭐 가온직에서 다운시킬 것이고 습도는 제가 지금 현재 그 창고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조금 다운된 것입니다. 여기 농가께서는 가수원 바닥에 이래 보니까 밑에 방수 이 천막을 깔고 여기다가 물을 가득 고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증발되면은 다시 물을 이 골 사이에 다 채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습도 유지하고 이렇게 했더라도 습도계를 비치해서 적정 습도가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체크링을 항상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직접 저온창고에 나와서 저온창고 관리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입했습니다, 이거. 구입 장소가? 다이소. 아, 다이소가 있다. 아, 예, 예. 방금 영상을 그 찍고 난 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데코 에어로졸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추측 경동에서 개발된 수입 제품입니다. 요게 막 750ml인데, 창고 사용 면적은 대략 30평 내외가 되겠습니다. 일반 우리 농가 보관용 저온창고는 이거 하나면 소독이 다 됩니다. 요거를 병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을 열고 스위치를 누르면 딱 터집니다. 터지면서 연기가 발산됩니다. 그래서 창고에 설치해가지고 2시간만 여러분들이 밀폐시켜놨다가 2시간 후에는 약성분을 바깥 공기적으로 문을 개폐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제품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시켜드립니다.